자, 오늘은 정보의 저장과 활용에 대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정보가 어떻게, 정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호와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저장이 되는지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어서 이제 정보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저장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읽어낼 수가 있는가. 그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디지털 신호가 있었잖아. 그 디지털 신호의 활용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전자통신과 그리고 이제 빛을 이용해서 이 정보가 어떻게 저장이 되고 활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먼저 알아야 될 건 정보가 그럼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정보 저장의 원리라는 거야. 정보 저장의 원리다. 그럼 정보는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라는 거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자, 알아야 될 용어가 있어. 뭐냐면, 자성체라는 거야. 자성체. 자성체라는 게 뭐냐? 자성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자석 알죠? 자석. 자석이라는 거 있잖아. 자석이라는 게 뭐야? 자기 장을 형성을 하는. 자기라고 하는 거를 가지는 물질을 자석이라고 해요. 그 자성체는 뭐냐? 일반적인 물질을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화된 물질. 물질을 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자성체라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뭐야? 자기를 띠는 물질이지. 뭘 시켜서 자기화라는 걸 통해서 자기화라는 걸 통해서 자성을 띠게 되는 물질이 바로 자성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자기화라는 게 뭐야? 자기화. 자기화라는 게 뭔가? 자, 자기화라는 건 일반적인 물질을 무엇과 같이 만드는 거냐?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서 만들어주는 게 자기화야, 자기화. 그래서 자기화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화라는 건 자기라는 게 자기. 이 자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자의 그 방향을 이제 원자의 방향. 그 원자가 이제 어떻게 반응성을 가지느냐. 원자의 그 회전 방향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성이라고 하는 거. 자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N극과 S극. 요걸 나타내는 걸 자성이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극, 자성을 나타내는 게 N극과 S극을 나타내는 거. 이걸 자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그 2단원 마지막 말 중에 뭐였냐면 지구 자기장 배웠었죠. 그래서 북쪽은 S극을 띄고 있고 남극은 N극을 띄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을 보면은 N극이 북쪽을 향하고 있죠.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자극을 형성하기 때문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물체가 자성을 띄는가? 일반적인 물체가 하나 있다고 해봐요. 일반적인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가 자성을 띄게 되면 자성체가 되겠지? 그러면 N극과 S극이 형성이 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NSS로 그러면 뭐가 형성이 돼? 자기 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력 선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배웠었어요. 배웠다라는 거지. 전기 찾을 때 배웠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 선이 나타나는 거야. 이 자기력 선이 나타나는데 이 자기력 선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거지. 자, 그러면 보면은 외부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 외부. 외부는 지금 N에서 S로 지금 가고 있잖아. N은 지금 S로 가고 있죠. N에서 S로 갈 때 자, 그럼 내부는 지금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자. 내부는 지금 어떻게 되나 살펴보자. 내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S에서 N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아, 그럼 내부는 어떻게 형성이 된다? S에서
N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력 선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다라는 거지. 알겠나요? 자성을 띠는 물체로 바꾸어 줄 수가 있는데,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정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다가 정보를 입힐 수가 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외부 작용이 없다면, 외부 작용이 없다면, 막 들쑥날쑥 마음대로 갔을 거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막 가 있어. 가 있다가, 없을 땐 이렇게 가 있다가, 외부 작용이 형성이 되면 일정한 방향을 나타낸다는 거지. 일정한 방향을 나타내줬어. 그럼 이대로 딱 저장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어지겠지. 그럼 나중에 외부 작용이 없더라도 이렇게 일정한 방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없을 때는 들쑥날쑥했지만 외부 작용 형성을 시켜서 한 방향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외부 작용을 없애주더라도 그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지.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는 정보 저장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럼 뭘 이용하기 좋겠어?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려면 뭘 이용해야 된다? 자성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그 자성체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강자성체라는 게 있어요. 자성체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자성체. 이름 그대로 강하다라고, 즉 자기화가 잘 되는 거죠. 자기화가 잘 되는 거야. 그런 물체를 강자성체라고 하는데, 강자성체는 어떻게 그러면 자기화 형성이 되느냐? 자, 이거 N급이고 얘가 S급이 있다고 합시다. N급이고 S급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자기화성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 N에서 S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지. 그럼 이때 어떤 특정 물체가 가운데 있다고 해봐. 어떤 특정 물체. 얘가 이제 자성체야. 자성체가 있다면 얘가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 자, 내부에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내부에 자기장, 아까 내부에는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된다? SSN으로 형성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자성체의 내부의 극은 어떻게 되냐?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으로 형성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기력선이 S, S로 가니까 이 내부에 있는, 안쪽에 있는 자성체는 이쪽, N극 쪽은 S극으로, S극 쪽은 N극으로 형성이 되더라. 그러면 이 자기력선의 방향 그대로 지금 자성이, 자기화가 되고 있죠. 이런 물체를 강자성체라고 하더라. 그래서 강자성체는 뭐냐? 강자성체는 자기화의 방향 그대로, 자기화의 방향 그대로 자성이 되면서 강자성체의 뜻이 어떻다? 자기화의 비율이, 자기화 굉장히 잘 된다. 또 오래 지속이 돼요. 그래서 강자성체는 어떻게 쓰여? 이렇게 자성을 잘 띄니까 잘 이용해 먹을 수 있겠지. 외부 자성이 형성이 됐을 때 한 방향으로 정보를 입히기가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강자성체에는 뭐 어떤 게 있느냐? 철이나, 철이라든가 뭐 니켈이라든가 아니면 코발트 등이 속해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자격은 잘 돼요. 오래 지속되고. 자, 그에 반해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상자성체라는 게 있어. 상자성체. 상자성체라는 게 있는데, 상자성체도 마찬가지로 자기화를 시켜요. 자기화를 시킬 때 얘가 N극, 얘가 S극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력 선이, 자기력 형성이 될 거야. 그럴 때 이번에는 무슨 색을 해볼까요? 다른 색으로 한번 해봐야겠지? 다른 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내부에 어떤 자성체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성체. 자성체 있다라고 해봐. 자성체가 있으면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텐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쪽이 무슨 극, 방향 그대로 이렇게 이쪽이 S 극,
이쪽이 N극으로 이렇게 형성돼요. 방향은 똑같아. 단지 강자상체와 상자상체 차이는 뭐냐? 상자상체는 자기화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잘 되지 않아요. 자기화가 굉장히 되는 비율이 작습니다. 자기화 잘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 금세 소멸을 해버려. 금방 소멸을 해버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별로 좋지 않아요. 소멸이 금방 돼. 그래서 얘네는 그러면 자상체를 쓰기 좋겠어 안 좋겠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시적이기 때문에 자상체의 활용성은 낮더라. 그래서 이런 건 어떤 게 있냐? 뭐 종이라거나 뭐 알루미늄이라거나 그럼 이제 이쪽에 속하게 돼. 그러니까 알루미늄에 자석을 대면 자석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잘 안 붙지. 그건 왜 그래? 바로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잘 붙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금속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자석은 친한 건 아니야. 뭐 도체 중에서도 좀 그 역할이 약간 특히 종이는 자석대도 잘 안 붙죠? 일정하게 이제 자성을 끼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굉장히 뭐다? 일시적이더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뭐가 있느냐? 반자성체라는 게 있어요. 자성체는 자성체인데 얘는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화를 한번 시켜봐요. 자기화를 시킬 때 얘가 N극, 얘가 S극으로 자기화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겠죠.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될 때 이번에는 주황색까지 해봅시다. 자, 구별이 안 될까요? 자, 주황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자성체가 있어. 자성체가 있으면 이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느냐. 이번에는 자기가 어떤 방향이 되냐면 N이잖아. 아까 이제 강자성체나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자기와의 방향 그대로 지금 형성됐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전혀 반대로 형성돼. 여기가 N, 여기가 S야. 그러니까 자기와가 어떻게 돼? 이쪽은 방향이 어때? 이렇게 갔고 여기도 이렇게 갔다. 이번에는 뜬금없이 이쪽으로 가거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반자성체. 알겠어요? 이게 특징이면 뭐냐면 자기화가 자기와의 방향이 반대다. 반대로 형성이 된다.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뭐 이제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반대로다 보니까 별로 이제 효용가치는 많이 떨어지지.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게 강자성체를 이용합니다. 정보를 저장을 한다면 뭘 쓰는 게 좋겠어? 바로 이 강자성체를 쓰기에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리라던가 유리라던가 이 반자성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자성체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실제로 정보를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이제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볼 거는 뭐냐. 자, 이제 볼 거는 자,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전류에 의한 어쨌든 이제 자기화가 돼야 자기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력성이 나타나고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류가 자기장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과연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형성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느냐.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뭐냐. 직류. 직선 전류. 직선 전류에서의 자기장이다.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법칙도 이제 오른나사 법칙이 있었잖아. 암페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암페르 법칙. 주변의 자기장. 이건 이제 암페르 법칙이라는 얘기죠. 암페르 법칙은 직선 전류의 자기장이니까 우리가 흔히 오른나사 법칙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도선이 있을 때
도선이 있을 때, 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어떻게 흘러? 어떻게 흘러? 자, 전류는. 전류는 여기서 어디 흐른다? 아래에서 위로 흐르더라.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흐를 때, 그때 그럼 자극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우리가 손을 감듯이, 앙테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감긴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형성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 감는 방향. 자,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 밑으로 흐를 때 어떻게 형성됐죠?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 이때는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요 식에 어떻게 흐른다? 이렇게 반대로. 반식의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더라. 감아 가는 방향. 여기 감아 올라가는 방향. 여기 감겨 내려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더라라는 거지.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이제 이런 판 위에다가 어떤 판 위에다가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류 흐르게 하면 이렇게 이제 나무 판대 위에다가 흐르게 한다고 합시다. 흐를 때 흐를 때 여기 이렇게 좀 둥글게 하고 자 그럴 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흐르더라 어떻게 흐르더라 자 지금 전류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잖아 아래에서 위죠 자 그럴 때 나침반을 오면 나침반의 바늘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 어떻게 감겨? 반시계로 감기더라 그래서 나침반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이 뒤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시계로 감기는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직선 전류에서의 자기장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의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두 번째 원형 전류에서의 원형 전류의 자기장이 있더라 원형 전류의 자기장이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판때기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이렇게 꺾었어요 꺾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놓자면 전류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감기듯이 흘러 내려오더라 이때 어떻게 흘러? 여기는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여기는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반대로 감기겠지 반대로 이런 식으로 감기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만나는 부분은 이렇게 위로 여기는 아래, 아래, 이쪽 옆으로 방향에서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게 원형 전류에서의 자기장이다 그래서 이 원형 전류를 막 감아가지고 형성하는 게 있었어 그게 뭐야? 바로 세 번째 뭐였어요?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이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앙페르 법칙에 보자면 이게 뭐였어? 이게 전류 방향이고 이때 네 개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우리가 오른다는 법칙 이거 생각해 감길 때 어떻게 감긴다? 이때 이제 보면은 어떤 식으로 감겼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감겼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감겼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전류는 어떻게 흘러?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구조다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감겨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감겨갈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때 그러면 뭘 봐야 돼? 하나씩 감아서 보자 그럼 이게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다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감기니까 안쪽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다 안쪽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안쪽은 요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쪽이 뭐가 돼? N급 이쪽이 S급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럴 때 그럼 외부작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외부작용은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형성이 되겠다 응?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이쪽에 무슨 극? N극이 형성이 되고 이쪽은 무슨 극? S극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전류가 이렇게 감겨 올라가는 방향이잖아 그럴 때 요 오른손에 아니 오른손이란다 이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뭐가 되더라? 자기장의 방향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 이제 고르는 법칙 이거 가지고 손쉽게 알 수가 있었다. 이게 무슨 법칙이었어? 암페르 법칙이었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암페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정보를 입력을 하느냐? 정보를 입력을 하느냐? 이제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텐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흐르니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장이 형성이 돼. 그러면 그 밑에 강장체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화를 시킬 수가 있겠지. 자기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외부의 자기장이 막 흐트러져 있을 때 자기화를 쫙 지나서 시키면 어떻게 일렬로 정보가 입력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암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또 다른 방식.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뭘 이용하느냐. 암페르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현상을 봐야겠어? 우리 이제 중3 때 배웠던 것 중에 요 전류현 자기장 배웠던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을 또 한번 이제 잠시 볼까 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이쪽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자기 유도 자, 전자기 유도 이거는 무슨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알듯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마이클 패러데이가 제안한 패러데이 법칙인데 전자기 유도라는 게 뭐였어요? 전자기 유도라는 게 이제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그 패러데이 법칙은 시간 변화에 대한 뭐예요? 이 자기 이제 시간 변화를 유도 전류 세게 결정해. 여기 이제 렌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렌치의 법칙. 렌치의 법칙이 뭐냐면 이게 변화를 그 우리가 자기선 속 자기장의 이 흐름 있잖아. 이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나타난다.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 선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렌치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잠시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 이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고 해봐요. 코일을 감기했다고 해봐. 이때 N극이 여기 있고 그럴 때 이 N극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무슨 현상이 벌어졌느냐. 자 이쪽으로 N극에 의해서 자기력선이 나왔잖아. 자기력선이 나올 때 그러면 N극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자기력을 방해하는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그랬다. 아니 자기력선이 형성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N극이 가까이 오니까 이쪽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전류가 자기장이 형성되는 요 방향이 뭐가 되겠어? 이쪽이 무슨 극으로? 얘가 N극으로 형성이 되고요. N극 형성, 얘가 S극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요 방향 보면은 이쪽이 N극이니까 어떻게 감겨? 요렇게 감겨 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전류가 흘러서 어느 방향?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지.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고 유도전류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번에는 N극이 멀어지면 N극이 멀어지면 이건 어떻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 코일이 그대로 감겨있다라고 할 때 N극이 멀어지면 이제 자기력선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 자기력선이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어느 방향으로? 줄어드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쪽으로 이제 자기 자력선이 형성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이제 이번에 이쪽이 뭐가 됐어? S극이 되고 이쪽이 N극이 되더라.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응? 반대로 움직여, 반대로. 이번에 유도를 어떻게 그러느냐? 이번에는 이제 아래쪽이다. 이렇게 감기죠,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감기게 됩니다.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쪽이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는 건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N이 오면 N으로 유도가 되고, N이 멀어지면 S로 유도가 되고, S도 마찬가지. S가 오면 S로 유도가 될 거고, S가 멀어지면 N으로 유도가 될 거고. 이게 말이죠. 전자기 유도면서. 패러데이의 법칙인 거죠.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일수록 어땠어? 더 유도 전류가 많이 흘렀잖아.
강한 사슴을 써도 더 많이 흘렀고, 코일을 많이 가면 또 그만큼 많이 흘렀고. 그래서 이게 패러데이의 법칙이더라. 그래, 이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전자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정보는 어떻게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쓰고 또 읽을 거냐라는 이 두 가지 현상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뭘 이용을 하냐면, 정보의 읽기와 쓰기, 뭘 이용하냐면, 자, 그림 하나 그릴까 해요. 그림 하나 그려서, 이제 이게 뭐냐, 여기 이제 이런 코일이 감겨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일이 감겨있는 거. 얘가 뭐냐? 이게 헤드라고 하는 거야. 헤드라고 하는 거고, 헤드라고 해요. 헤드라고 하고, 이때 보면은 요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심 같은 게 하나 일단 박혀있죠. 심 같은 게. 심 같은 게 일단 박혀있고, 내부에 심이 일단 박혀있는 거. 박혀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를 때, 만약 이런 식으로 감겨있다고 해봐. 이런 식으로 감겨있다고 해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감겨서 이제 올라 이동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감겨 있겠죠. 이해해?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형태냐? 먼저 첫 번째 정보의 쓰기야. 정보의 쓰기. 정보의 쓰기입니다. 그럼 정보가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죠. 자, 예를 들어 이쪽이 만약에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봐. 자,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죠.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잖아.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니까 이렇게 아래로 흘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은 감기는 방향이죠. 그럼 어느 쪽이? 이쪽이 N, 이쪽이 S로 형성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밑에 이제 철심이 있어, 철심. 이 심이 있어가지고, 이 철심, 이렇게 철심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자기네 형성이 되는데, 그럼 이쪽이 뭐가 돼? N이 왔으니까 이쪽이 N급, 이쪽이 S급으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네 어떻게 흘러? N에서 S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N에서 S로 이렇게 흘러. 자, 그럴 때 이제 N에서 S로 흐르면 밑에는 뭘 주어야겠어? N에서 S로 흐르니까. 밑에, 이제 자성체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네. 요런 식으로 이제 자기장이 흐를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자기장이 흐르겠지. 밑에는 뭐가 되고, 여기는 S급으로, 여기는 N급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N에서 S로 쭉 유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보를 입력을 할 때, 어떨 때는 SN, 어떨 때는 NS, 이렇게 바꿔가지고 정보를 입력하면, 우리가 디지털 신호의 원리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자. 0과 1의, 0과 1의, 디지털 신호를 입력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지. 0과 1의 디지털 신호를 입력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정보의 쓰기는 뭘 이용해서? 지금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정보를 썼잖아. 즉 무슨 힘을 이용해서? 암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을 하더라. 이게 정보의 쓰기예요. 그래서 암페르 법칙을 이용합니다. 쓰기 곧 뒤로 기록.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를 한번 또 볼게요. 헤드를 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헤드를 다시 한번 그려서 또 살펴볼게요.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읽어나갈 거냐, 기록된 정보는 어떻게 쓰이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부에 정의는 자기장을 딱 한번 해보고 자기장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겨있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 대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입력된 정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입력된 정보, 여기가 S가 왔고, 여기가 N이라고 해봅시다. S고 N으로 오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 N급이 가까이 왔지. N이 오니까, 그럼 여기 뭘로 유도가 되겠어? 응? 이렇게 지나와. 지나오면서 이렇게 딱 입력이 딱 되면, 헤드에 정의된 헤드에서 뭐가 흐르고 있어?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지. 유도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쓱쓱 헤드가 지나갑니다. 헤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여기 읽어나가. 여기 밑에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하면서 이제 정보 입력이. 그러면 봐봐. 올 때는 어때? M극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야. 일로 정렬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 멀어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 유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뭐가 흘러? 유도 전류가 흐르더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두 번째. 이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거야? 정보의 읽기. 재생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패러데이 법칙에서.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지. 자, 그럼 정보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저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해. 이 헤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밑에 이제 자성체가 정렬한 맨 자성체를 전류 흘려주었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 형성을 해가지고 정보를 쓰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입력된 정보가 지나가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는 거지. 유도 전류가 흐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읽어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되는가? 이제 그걸 봐야겠지.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이제 이런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해서,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해서 이 사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뭐냐? 정보의 저장과 활용입니다. 정보의 저장과 활용.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한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한 저장 매체라는 거야.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한 저장 매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드디스크 뜯어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뼈 튀어나와. 이렇게 된 게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요 끝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끝에 헤드가 있는 거야. 헤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생겼냐. 이제 먼저 명칭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 지금 요거 동그란 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플래터라고 해요. 플래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게 헤드야, 헤드. 헤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플래터를 이제 관심 있게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홈이라고 파여 있어. 이렇게 이제 구간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 그래서 여기 동심원을 구획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요거를, 이거를 트랙이라고 해요, 트랙. 트랙이 있고, 그 트랙 중에 또 일부. 또 일부를 또 뭐라면, 섹터라고 해요, 섹터.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느냐? 섹터 단위로 보통 저장이 됩니다. 네, 섹터 단위 저장을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정보가 입력이 되고 저장이 되느냐? 아. 이제 이 플래터는 보통 이제 뭘로 되어 있냐면 강자 성체로 되어 있어. 이제 여기 이제 정보가 저장이 되겠죠. 정보가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플래터 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요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스핀들이라고 하는 스핀들이라고 하는 게 스핀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 플래터가 잘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자, 플래터에 이제 여기 이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정보를 저장을 할 때 요 저장을 어떤 식으로 하냐, 트랙이 있어. 구획이 나눠져 있어. 각 구획이 있고 그리고 섹터 내에 정보를 각각 분리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헤드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입력을 할 때는, 정보를 쓰기를 할 때는 헤드에 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자기장 형성이 되면서 이 플래터 내에 자기장에 의해서 정보가 쭉 입력이 되겠죠. 입력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헤드에 대해서 읽을 때, 헤드에 읽을 거 아니야, 정보를 플래터가 회전을 하면서 읽어드리는 거죠. 이 스핀들에 의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 시키느라 그 컴퓨터 닫기 웽 소리 하잖아요. 그게 웽 소리 들리는 게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스핀들이 돌아가면서 플래터가 회전을 하기 때문이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하드 디스크고요. 그 다음에 대충 알겠나요? 이제 그 헤드가 이렇게 딱 붙어있진 않아. 아주 미세한 몇 밀리미터 간격으로, 밀리미터 간격으로 딱 떨어졌어. 그러니까 굉장히 조각조각. 얼마냐면 0.002mm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마그네틱 카드. 마그네틱 카드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카드는 뭐냐, 그 우리 이제 그 뭐지, 통장이나 아니면 체크카드 뒤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자석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있어요. 요게 여기, 여기에다가 뭘 입력하냐, 여기에 정보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여기에 정보를 저장을 해둡니다. 여기 정보를 저장해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그네틱 카드의 장점이 뭐냐, 마그네틱 카드의 장점, 일단 간편하고 그리고 손쉽게 정보 입력이 가능하더라. 네, 가능하고 우리가 쓰기도 편하지. 쓱 긁어버립니다. 이게 리더기를 통해서 긁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돼? 가까워지니까 뭐가 일어나? 전자교도 현상이 일어나겠죠. 읽어 나가면서 전자교도에서 교도적으로 흘러가지고 정보를 읽어드리는 거죠. 네, 이 자석 같은 거 한번 쓱 긁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간접품 옆에다 두지 말아라. 예전에 이제 공중전화 카드가 있었어요. 공중전화 한참 많을 때. 그때 이제 공중전화 카드 잘못해가지고 TV 올려놓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전에도 못 쓰게 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리더기 내부에 헤드가 있어가지고 통장을 읽는다든지 마그네틱을 읽어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이제 스마트 카드. 이 스마트 카드는 뭐 교통카드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데 이제 쓰는 건데, 이 교통카드 내부에 보면은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 자 반도체 칩이 들어있어. 반도체 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보 저장을 하는 거지.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배울 텐데, 자, 그래서 여기다 정보를 넣는 거야. 정보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가까이 가면은 뭐예요? 전자기 유도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이제 그 찍으면, 버스 탈 때 찍으면 어때?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가까이 가면서 그 내부 유도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반도체에 의해서 유도적으로 흘려가지고 정보를 읽어 내더라. 알겠습니까? 이 내부에 이제 코일이 들어있어가지고 읽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도 현상에 의한 전압 매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빛을 이용한 저장 매체가 있더라. 이게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CD나 DVD나 아니면 블루레이 같은 거.
여튼간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가 근데 여기 속하더라.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좀 크게 그릴까요? 조금 크게 그릴게요. 자, 실이 이제 뒷면을 보면 반짝반짝 하잖아. 뒷면을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 실이 뒷면을 보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요렇게 잘 보이진 않겠지만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도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각각의 이제 뭐가 있냐면 트랙이 있어. 트랙이 있어서 이 트랙 간격에 따라서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그 여기 이제 보면 여기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홈을 이제 정보를 입력한 홈이 파 0과 1의 신호를 바꾸는데 여기 파여 있는 부분을 피트라고 하고 여기 있는 부분은 랜드라고 해요. 랜드로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이제 어떻게 있느냐 빛을 이렇게 쏴요. 레이저를 딱 쏘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돼? 피트와 랜드는 반사율이 다른 거야. 반사율이 달라요. 어떻게 되냐? 피트는 레이저를 딱 쏘잖아요. 레이저를 딱 쏘면은 분산되겠지. 그럼 빛이 어때? 약하게 나오는 거야. 근데 랜드는 바로 이제 쏘면 바로 올라가겠지. 그쵸? 그럼 이건 빛의 세기가 약하고 이건 빛의 세기가 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0과 1의 신호로 읽는 거죠. 쏘면 없잖아. 그러니까 0. 쐈는데 다시 들어오잖아. 그게 1. 0과 1의 이진도 신호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주더라. 그러면 정보를 많이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 여기를 어떻게 해? 트랙 간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좁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겠지. 그래서, 자, CD, DVD, 블루레이. 이것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자, 트랙 간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트랙 간격이 커져요. 트랙 간격이 큰 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거. CD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네모 칸이 있다고 해봅시다. 네모 칸이 있다고. 똑같은 네모 칸이야. 똑같은 네모 칸인데, CD는 이 한 공간밖에 못 써. DVD는 이 칸이 또 이게 네 개로 나눠져 있어. 여기는 또 몇 개가 되었냐? 이게 세 개씩 나눠져 있어. 여기 정보가 하나, 여기는 네 개, 여기는 아홉 개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0과 1을 넣으면 2가 이룰 수 있는 거고, 여기 0과 1로 넣으면 2의 네 제곱. 몇 가지 정보가 들어가요? 16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는 2의 9승이니까 512가 들어가요. 정보의 양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트랙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정보의 양. 정보량이 어디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용하는 빛의 파장이 어떻게 되냐? CD 같은 경우는 적외선 파장을 보통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DVD는 보통, 여기는 가시광선. 여기는 보통 적색광선, 적색광. 그리고 이제 블루레이는 보통 이제 가시광선에서 청색광. 그래서 이름도 블루레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파장이 짧아지잖아. 밑으로 갈수록 짧아지고 훨씬 더 많은 빛을 트랙의 반사율을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반사가 훨씬 잘 되니까.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알겠나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할게요.